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텃밭에 나와서 이제 텃밭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제가 6월 1일쯤에 제가 옥수수에다가 복합 비료를 줬거든요. 웃거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 요소 준 곳과 지금 복합 비료 준 곳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지금 제 뒤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복합 비료를 뿌려 준 곳이거든요. 지금 많이 컸죠. 제 키를 훌쩍 넘고 위에 수술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옥수수들이 지금 많이 달렸거든요. 옥수수 수염도 이렇게 나오고 옥수수들이 지금 실하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겨까지도 제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복합 비료를 준 곳에는 지금 밑에 겨까지도 많이 안 크고 실질적으로 옥수수 열매만 지금 많이 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뒤쪽에 있는 요소를 줬는 곳에 가서 이제 옥수수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요소를 줬는 데거든요. 자, 뒤에 보이시는 게 확연하게 표시가 나죠. 저희가 장에 가서 똑같이 심었습니다. 똑같이 심고 다르게 한 것은 한쪽은 복합비료를 주고 요게 뒤쪽은 제가 요소를 줬거든요. 지금 열매는 거진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겨까지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여기도 자라면 옥수수가 달릴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자랐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열매도 키우고 몸집도 키우고 한데 요소라는 질소는 몸집만 키우고 이제 뭐 다른 성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자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뭐 똑같이 심더라도 뭐 한쪽은 복합비료를 주고 한쪽은 요소를 줘가지고 따먹는 틈을 한 번은 이제 따먹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소진 쪽이 익어가지고 따먹고 요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